그리고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8시 위치한 파란색 태그 라가, 그리고 11시 이제 빨간색 테란 가며 고병제라고 하더라도 메카닉 메타는 솔직히 좀 아니긴 합니다. 아 근데 메카닉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오 진짜 메카닉 하네. 요새는 메카닉으로 그나마 승리를 좀 했었던 조성주 김도욱도 메카닉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간만에 보는 고병제 진짜 1-1업 파염차 토로션 토료선 거의 언제적이냐 이거 도대체. 고병제 군대가 2018년 17년 그때 아닌가요? 대박사건이네 대박사건. 진짜 옛날 빌드예요 이거. 후속도 토르네. 근데 이건 통할만해요 지금. 뭐 바퀴를 뽑은게 아니기 때문에 저글링이 나가지고 네 이거 통할만합니다. 상대 들어가고요. 근데 이병렬이 저글링 맹독충으로 최대한 좋은 전투를 했고요. 근데 토르 두개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글링 맹독충은 기합병 상대로 같이 죽는 자폭 유닛들이고 바퀴기멸충은 일방적으로 살아남거든요 기합병한테. 저글링이다 보니까 쉽게 못 걷어내죠. 전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 바퀴 너무 늦죠. 갑자기 메카닉 병력들이 오니까. 아 그래도 요 멀티 취소시키는 건 좋습니다 이병렬. 근데 본인도 날아가가지고 이 경기 일단 고병제 쪽으로 좀 부숴주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르 하나와 의리선 하나는 끊었고요. 그 와중에도 수비가 좋아요. 스타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11개월 구독 감사드리고요. 레더 맵이어야 되는 맵이 맵들입니다. 뭐 블리자드 쪽이겠죠. 블리자드에서 결국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스타투는 자연알기 때부터 레더 맵이 아닌 대회 맵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10개의 맵이 있으면 9개 이상은 다 레더 맵으로 써요. 근데 아직 대회 맵은 바뀌었는데 레더맵이 안 바뀌었어. 고면조도 이제 바퀴 기멸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 이거 너무 큰데요. 아 이거 뒷마당으로 저거를 좀 넣으면 되거든요. 아 이거 난리 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저글링들이 들어가서 자원체치가 순식간에 방해받고요. 자원체치 너무 많이 방해받는데요. 기멸충까지 왔고 전체를 안 뽑아놔가지고. 어? 아 잠깐만 이거 사령부 97.4% 그래도 완성을 시키겠죠? 근데 지금 너무나 큰 피를 입었습니다. 와 저글링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거는 지금 일벌레 거의 안 잡혔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손해봤었던 그 최대상으로 가위바위보에서 손해봤었던 거를 이제 다 만회했어요. 이제는 없어요. 이건 완전 저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냥 가도 못 막을걸요? 테란이? 뭘로 막죠? 역시 메카닉은 한계가 있다라는 장면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을까요? 바퀴 방 이어 공일업 됐습니다. 지금 안 갈 거면은 가면구덩이 짓고 굴락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레어죠? 스타투 3D 하이브를 좀 봐야 됩니다. 오 올라간다. 한번 가보나요? 감접 쓰고요. 감접 또 쓰고요. 허리 맹독충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원신거리 업그레이드도 미리 해놨거든요. 전사수자 2기 정말 꾸준히 펼쳐주고 있는 이병렬.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발렌시아를 포기를 했어요. 만약 군대 이슈가 없었으면은 그냥 편하게 비행기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었을 텐데.
자, 맹독충 더 만들어 보고 있는 이병렬. 근데 이럴 거면 잘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는 거를 막아주는 용도라고. 빠바바. 죄송한데 뭐 태양이나 대여비의 저녁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병렬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저녁날이 어떻게 와요? 물어보신 분들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하이브 완성됐다. 뭐야, 하이브 위에 원래 도나스 두 개 있어요? 신기하네. 햄버거 같은 게 있네. 오, 바퀴는 들어갑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바퀴 같은 유닛들은 바꿔주기로 들어가는 거죠. 소수의 바퀴는 또 뒷마당 가도 되고요. 너 시야가 없어서 이 전차를 못 때립니다. 자, 토료선으로 멀티 한 군데 날린 고병제. 하지만 본인도 마찬가지로 피해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병제의 토료선들은 이렇게 갑자기 핵폭탄처럼 떨어져서 군락 같은 걸 날려줬거든요. 아, 일꾼 많이 잡혀요. 12기 일꾼 난 49기가 됐습니다. 고병제 굉장히 타이트해요. 미리 점막 생성해주면서 멀티 쉽게 못먹게 하는 이병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모사가 이미 찍히고 있고요. 2기가 나와서 이미 에너지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자기의 가스통을 때렸지만 이병렬 본인의 지금 경기력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스통을 때리는 거 멈추고 있는 이병렬. 맹독충 올려봅니다. 맹독충. 여기서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란이 싸우는 거는 몹시 안 좋거든요, 테란한테.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없다. 굴락도 봤기 때문에 곧 있으면 내가 불리해진다. 일꾼도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은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테란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병렬 너무 이병렬 이제는 이병렬이 정돈해야 되는데. 바퀴기 멸충이 잠깐만요. 바퀴기 멸충이 하나도 없는데? 퉁퉁 풀어 내려온 이 고병제 판다. 타임 어태커. 지금 기생폭탄 홀구름 들어가는데 마무리할 게 없어요. 마무리할 게 없습니다. 고병제 한방. 잠깐만요, 일단 바퀴 나왔고요. 전차 있거든요. 전차 공속모드 하고요. 일구까지 나갑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흙구름 없고요. 사방팔방 싸우는데 태웠다 내렸다 하고 요방 잡히고요. 와, 제제 이게 와, 고병제 대단하네요.